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네레입니다. 자, 오늘은 가벼운 괴담에 기반해서 만든 유치원의 지하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툭튀는 없다고 해가지고 일단 하고 있어요. 이 게임은 일본의 괴담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게임입니다. 갑툭튀는 모르겠어요. 가볍게 그냥 길게 끌고 간다고 하네요. 이야기는 제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 근처에 문을 닫은 유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만. 소리 좀 줄여놨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 근처에 문을 닫은 유치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유치원에는 모종의 이유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모종의 이유라는 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목을 매 죽었다는 흔한 소문이던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동기와 친구들 몇 명이 담력 시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들려드릴 얘기는 지인이 겪은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1인칭 시점으로 바꿔볼까요? 가명은 스이키로. 역시 밤이라 깜깜하구만. 이봐, 폰이나 순전등 같은 건안 가져왔겠지? 안 가져왔어. 그래, 이 쾌락이라고, 이 쾌락! 손전등이나 폰 같은 거 들고 왔어봐. 너무 재미없다고. 이상한 건안 나왔으면 하는데. 화재 음악실은 뒤로 미루고 다른 교실부터 둘러봐야겠지. 음악실부터 보고 나오는 건 시시하잖아. 자, 가보도록 하자고. 병신들, 목소리가 왜 이렇게 병신 같으세요? 뛰는 게 없네요. 딱히 이상해 보이는 책들도 없고, 그냥 애들이 볼 법한 동화책 말고는 없구만. 딱히 낙서 같은 것도 없고 말이야. 뭐 죽어버려, 꺼져. 이런 괴담 특유의 낙서도 적혀 있지 않고, 난 없어서 더 다행인 것 같은데. 피아노에도 특이해 보이는 건 없는 걸? 뭐 신기한 게 있다면 아직 허름해지도 않다는 거? 시시해, 다음 교실로 가자. 이제 그만할게요. 내 목 아프다, 씨. 다음 교실을 가랬으니까 다음 교실 가면 되겠죠? 잠긴 줄 알았어. 유치원치고 되게 규모가 크네? 금수저들이 다니는 곳이네. 시계가 멈춰있네? 평범한 건가? 그림도 있어. 여긴 가구들 위치가 달라져서 뭐 있나 봤더니 다른 곳들 다 이런가? 이 그림은 움직이지 않겠지. 뭐, 음악실이 아닌 곳은 다 이런 건가? 시시하구만. 웬 공이지? 굴러간다. 신경 꺼. 애가 버리고 간 공이겠지. 애가 버리고 간데 그 공이 저절로 움직인다고? 스이키, 다음 교실로 가보자. 웬? 공이 지 스스로 움직이는 거 아니? 공이 지 스스로 움직였다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뻔한 레퍼토리인데? 여기도 별건 없고 조용하네. 여기도 별건 없어 보여. 그냥 음악실로 가자. 음악실도 별거 없는 거 아니야? 김이 확 세네? 담력 시험이라고 치고 와봤더니만.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낙서도 없고 뭐야 이게? 너무 시시해. 이제 끝? 책상에도 별건 없어. 결국은 그냥 심령 스팟 이런 곳은 아니고 그냥 폐건물이었네. 다행이야. 나는 여기 있는 걸로도 무섭다고. 아쉽게 끝났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까? 친구들? 이건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니니? 에이, 이런 별거 없는 거 학교에서, 지하실에서 빠져나가자고. 시시하구만. 뭐야, 왜 그런데? 방금까지는 없었는데? 응? 언제 저런 곳에 있었지?
뭘까, 이 수상한 지하실은? 집에 가고 싶어.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온 거, 폰까지 안 들고 올 정도로 포장을 했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 이런 짓 하지 말자. 아니야, 이것도 모처럼 잡을 수 없는 좋은 기회야. 아니야, 여기 진짜일 줄 몰라. 아니야, 역시 들어가지 말자. 정말로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찬성, 이건 도를 넘은 것 같아.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얼른 가자. 피곤해. 으악! 비! 무슨 일이야? 저기. 엘리사 키노트가. 아닙니다. 저건, 공? 공이, 저게 공이라고? 나 잡초밖에 안 보이는데? 쟤 공으로 보이냐? 이게로!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스위키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젯밤 일어난 일에 대해 얘기해 보았죠. 하지만 당연히도 아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모든 반을 다 둘러볼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진짜 밖에 있던 건 그건 진짜야! 에이, 뭐가 진짜야. 아무리 시시해도 이야기를 지어내면 안 되지. 그래도 굴러가는 말이라 가까이 보면 꽤 재밌겠네? 그럼, 한번 다녀와 보던가. 그럼, 내가 가보도록 하지. 밤은 위험하니 낮에 한번 들려볼게. 좋아. 어땠어? 아무것도 없던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본 거야? 귀신의 곡할 노래지군. 뭐 어떻게 된 거지? 그 머리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 너희가 말해준 것과는 다른 게 있어. 밤이라는 거? 너무 뻔한 레퍼토리인데?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없던데? 그리고 지금까지 알수 없었던 건 같이 갔던 다섯 명의 친구 중에 계단을 발견했을 때 밑에 내려가 보지 않을래? 라고 말했던 게 누구였는지는 아직도 알수 없는 다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면서. 이게 뭐지? 뭐 가벼웠네요. 말 그대로. 네, 너무 가벼워서 할 말을 잃었는데, 예, 가볍게 끝났네요. 유치원의 지하실, 1번 계담이라고 하네요. 예,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